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그 금산의 금산 인삼 축제를 선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2023년 그 새해 벽두에 금산 인삼 축제의 세계화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정말 그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40년의 역사를 쌓우는 동안 훌륭한 축제의 역량을 축적해 주시고 또 우리 금산 인삼 축제를 전국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또 제가 주제 발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발표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저는 우리 그 금산 군민들께서 인삼 축제를 통해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우리 금산 군민들이 정말 위대한 성과를 거두신 분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1981년도 인삼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한 금산인삼축제는 초기에 지역 화합형 축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또 한동안은 그런 틀을 유지하면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만은 1996년도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정강환 교수님께서 금산에 오셔서 이 축제를 해서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지역 화합형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내 축제고요. 문화관광 축제는 외지인들을 그 지방에 오게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문화관광축제라고 하는데 96년도에 이 자리에 계신 정광환 교수님에 의해서 시도가 됐고 그 이후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국축제로서는 최초로 문화관광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축제 5연패를 달성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이상을 정립을 했고 작년도에 그토록 바라던 관람객 100만을 돌파하면서 103만 명을 기록했고요. 또 그토록 기대했던 지역경제 파급효과 1000억을 돌파하면서 1088억의 성과를 올렸고 이제 국제적인 축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쌓아온 축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금산의 우리 금산 경제의 핵심 산업인 인삼 약초 산업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천병으로서 올해부터 금산 세계 인삼 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계화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는 금산 인삼 축제가 세계로 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잘 갈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여기 계신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드리면서 금년도 세계인삼축제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신정수 군삼군회 의장님, 정기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 우리 박병훈 의원님, 우리 정옥균 부의장님, 김기현 의원님 이렇게 일곱 분 의원 다 오셨네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의회에서 웬만한 국회의원님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그 금산의 큰 발전을
주도하고 계시는 우리 김봉만 충청남도의회 제1부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내의 각급 기관단체장님들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금산인상 축제의 세계화에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 발제를 맡아주시고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앞에 말씀드린 우리 배재대학교의 정강환 교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금산축제 관광재단의 김호택 이사님, 관광 도래 PD의 강은구 PD님, 이분은 금산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석장호 기획실장님, 보령축제관광재단의 이용렬 사무국장님, 그리고 동아일보 대전 충청 취재본부의 이기전 본부장님, 자타가 공인하는 축제 전문가들인데요. 금산에 이렇게 오신 거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산인상축제 세계화의 성공을 다 함께 기원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